네,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이 오늘 수상 후 첫 공식 행보에 나섭니다. 폰희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하는 건데요.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. 신세롱 기자, 그곳 분위기 어떤가요? 네, 저는 서울 강남 아이파크 타워에 나와 있습니다. 제 뒤로 보이는 1층 폰희정 홀에서 오후 5시부터 제18회 폰희상 혁신상 시상식이 열립니다. 이 시상식이 열리기 2시간이나 남아있지만 벌써부터 이곳은 취재진들로 로비가 가득 찬 상황인데요. 한강은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기 전 올해 폰희상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됐고 시상식 참석도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작가가 노벨상 수상 후 기자회견을 고사하며 두문불출해온 만큼 오늘 행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. 행사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짧은 공연 후 본 시상식과 수상 소감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.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취재진의 출입도 제한됩니다. 또 노벨상 수상과 관련한 소감 발표나 질의응답 없이 간단한 소감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폰희정 재단은 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2005년 설립됐고 이 장학사업과 인문 분야의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. 네, 구체적인 수상 소감은 12월 시상식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최근 스웨덴 국영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공개됐죠. 네, 본격적인 수상 소감은 오는 12월 12일 스톡홀름에서 열릴 시상식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작가는 스웨덴 공영 방송사와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. 노벨상 수상 직후 스웨덴 공영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작가는 주목받고 싶지 않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. 조용히 있고 싶고 세계에는 많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큰 잔치를 열고 싶지는 않다고 말한 겁니다. 그러면서 노벨상 수상은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고 조용히 글 쓰고 싶다는 생각도 밝혔습니다. 또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을 마친 뒤에는 시상식 소감문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다만 오늘 시상식은 노벨상 수상이 결정된 후 나온 공식 첫 공식 석상인 만큼 어떤 소감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. 지금까지 아이파크 타워에서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.